말하자면 네 챔피언하는 것이 희망이죠. 알겠습니다. 2년 후에 이재민도 만났습니다. 죄송한데 그만해요. 그만해요. 안녕하세요. 아니 가수 그만뒀다고 얘기 들었는데. 아니요 아니요 배우 아닌가요? 네 지금 혹시 네. 여러분들 주말에 오! 노트북 아시나요? 예 네. 주말에 뭐 하시나요 여러분들? 가서 보셔야 됩니다. 네, 풀토 SBS 네 조정석 윤시은 주연의 네 절찬리에 지금 거기에서 무슨 역할이죠? 박근혜 이수관 아 일본 네 일본 아주 나쁜 놈입니다. 나쁜 놈 오랜만에 박수다 이제 제가 일본 그 일본 외교관인데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윤시은 씨를 모셔서 네 친일을 만들어봐요. 아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. 네 맞습니다.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0시 네. 예, 다시 보기가 이미 무료로 서비스가 됐어요. 오. 시행됐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그 넷플릭스 보시면 센세이시라고 아시죠? 아 네네네. 네, 세계적인 배우예요. 또 우리 네. 이태원 피플이니까 네. 넷플릭스쯤 다들 보시잖아요. 다 보시죠. 그건 아닌가요? 네. 네. 자 여러분 이기철 씨 노래 첫 곡 뭐 해주실 거예요? 오늘은 아니 이게 제가 더워가지고 선생님 오지 마시고요. 네. 일단은 요거 노래하는 거는 들어갈 테니까 다음에 이렇게 되고 할게요. 네. 노래를 해야죠. 네네. 네 오늘 그 행사를 제시를 축하드리면서 좀 벗으시려고요 지금. 제가 벗고 싶어요. 땀이 지금 뒤에 흥건합니다. 빨리 하셔야 됩니다. 네 저도 벌써 덮기 시작했습니다. 뷰티풀투나잇 시대는 지금 네, 오늘 분위기가 네. 어울리는 네. 노래입니다. 예, 들려드릴게요. 아, 나 모르는 노래인데 누가 한번 부르셨는데 그냥 들으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준비한 노래가 그거밖에 없어서. 자, 네. 여러분 이기철 씨입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
3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.